play with Jenny. Jenny, Jenny, Jenny time.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뭘 가져왔을까? 응? 없어, 아무것도. 지난번에 제니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레고 주니어를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레고예요. 어때? 오늘은 남자친구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게 여기서 조립을 해서 헬리콥터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소방서 같아요. 소방서랑 그리고 오토바이도 만들어볼 거예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뭐라고? Are you guys ready? Should we go? Okay! Okay! 그러면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친구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여기 만드니까 헬리콥터가 날개가 하늘로 올라가서 산에서 불이 나면 어떡한다고 이 호수로 여기 호수 있죠? 여기 호수로 이렇게 불을 끌 수가 있어요. 멋있죠?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산에 들어갈 때 출입할 때 문을 이렇게 열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을 끌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화기가 필요하죠? 여기 소화기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어때요? 멋있죠? 아, 이거 만드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헬리콥터도 해보고 오토바이도 만들어보고 소방서도 만들어볼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지금부터 역할놀이 해볼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니가 지난 시간에 페스티레인 했었죠. 여기 소방서를 가지고 왔어요. 소방차 가지고 오고 여기 이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멋있죠? 오늘도 열심히 출근을 해야지. 산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뚝뚝 신원을 말씀하세요. 레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지턱을 지나서 뽕. 자를 여기다가 세워놔야겠어. 레이! 무슨 일이야? 나 오늘 비행 훈련이 있어서 헬리콥터 타고 산을 돌아볼 테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무전을 줘야 돼. 알았어? 알겠어. 걱정하지 말고 훈련 잘 하고 와. 알았지? 응, 알겠어. 그러면 하늘로 헬리콥터도 바람을 나누면서 무슨 일이 없나? 무슨 일이 없어. 다행이야. 무전. 산속에 불이 났습니다. 확인을 바랍니다. 산속에 불이 났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무슨 일이지? 지금 산에 레이 큰일 났어. 산에 불이 났다고 그래. 내가 먼저 출동할게. 알았어. 나도 출동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니야. 내가 먼저 하고 있을게. 알았어. 그러면 출동을 같이. 저기 불이 났네. 불이 났지.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꺼야지. 자, 호수로 연결! 발사! 불이 다 꺼졌어요. 역시 멋있어.
레이 이제 도착했어. 지금 누가 이렇게 불이 내는 거지? 글쎄, 사람들이 캠핑장에 왔다가 여기 보니까 누가 캠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잘못해서 불씨가 지금 불이 났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자, 이렇게 가드를 쳐놓고 산불은 사람들이 못 가게 준비 조심히 해야 되겠어. 알겠어. 산속이라서 소방차 아저씨들이 오기도 힘들단 말이야. 비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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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나갑시다. 소방서에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오 비오. 지금 상황이 다 종료가 된 건가요? 네, 상황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헬리콥터로 불을 다 껐어요. 아, 큰일이군요. 산속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불을 쓰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한 번씩 쓰는가 봐요. 예, 괜찮아요. 저희가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뿜, 비오, 비오. 콩이야, 콩이야. 또리야. 아, 오늘 우리 등산하러 와가지고 산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대. 우리 라면 끓여 먹고 갈까? 진짜 좋은 생각 같아. 빨리 너 라면 가져왔어? 라면 당연히 갖고 왔지. 자, 여기다가 라면을 끓여서 보글보글보글보글. 맛있어. 라면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래,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제 배도 부르니까 이제 다시 내려갈까? 그래, 내려가자. 띵띵띵띵. 불이야! 불이야! 어떻게 큰일 났어? 너 아까 전에 불 안 끈 거야? 안 끈 거? 껐는 것 같았는데 안 꺼졌나 봐. 어떡하지? 어떡해. 불이야, 불이야. 출동, 출동, 출동. 산불이 났습니다. 출동, 출동, 출동.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불이 났다고 여기에 경보가 울렸어. 빨리 출동을 해주길 바래. 알겠어. 내가 출동할게.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어떡해요. 불이 났어요. 일단 제가 불을 끌 테니까 나머지 작은 불들은 제가 이 드리는 소화기로 불을 끄세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불이 그래도 안 꺼지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호수가 있어요. 불이 다 꺼졌어요. 다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산에서는 이렇게 불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알겠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몰랐어요. 네, 알겠어요. 산은 소중한 거라서 나무도 자라고 나무도 생명이고 동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장난하다가 불을 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오늘 제니랑 이렇게 레고 주니어를 가지고 놀아봤어요. 여러분, 이건 남자애들이 남자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 헬리콥터도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여기 호수에 물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이 방지턱이랑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오토바이도 만들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친구들! 무슨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은가요? 제니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니가 찾아서 장난감 놀이를 대신해드릴게요. 알았죠? 오늘은 제니가 이렇게 레고 주니어를 가지고 놀아봤어요. 재밌었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제니가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세 가지. 뭘까? 엄마 말 잘 듣고 편식하지 말고 친구랑 싸우지 말기. 알겠죠?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제니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오늘도 안녕. 안녕. 제니 갑니다.